네,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가 아우디 A3 등의 배출가스 조사에서 실제 조작 사실을 확인하면 연비와의 연계성을 먼저 분석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조사를 시작했으며 결과는 다음 달 중 발표합니다. 국토부의 올해 연비 조사 대상은 21개 차종인데 이 가운데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디 A3와 A7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애초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지자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며 재조사 방침을 밝혔으나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본 뒤 연비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나서 재검증하기로 했습니다.